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허터방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드글드글한 생태교란종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아주 드글드글한 생태교란종을 끼를 잡아가지고 한번 출발하려고 해볼건데, 그러려면 지금 바로 차 타고 3시간 가야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 여러분, 오늘은 포인트를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포인트를 다 한번 들여가볼 생각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엄청 고생할 것 같다, 리조랄.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태교란종 데스 블루기를 잡으려고 어느 한 포인트로 왔습니다. 근데 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와본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이지. 약간 제일 큰 문제 뭐냐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잡으러 왔는데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 건데. 뭐야? 오늘도 조카형 해요? 아이씨. 아니, 잠깐만. 형님. 요거 입으면 좀 어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한번 들어가세요, 형님. 오늘 요만한 거 잡습니다. 우리 까마형이랑 같이 여기서 해볼 건데, 먼저 낚싯대를 던져보고, 낚싯대로 좀 잡힌다 하면은 들어가서,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가시지요. 그리자마자 바로. 생태계 교란종은, 딱 요거 신토부리로 조져줘야 됐네. 뭐라고요? 조져줬네요. 여러분,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인데, 지렁이를 모르고 개 큰 걸 잡으러가지고, 가위로 좀 자른 다음에 할게요. 채비는 많이 잡을 수 있게끔 가지 채비 해가지고 한 채비에 한 바늘이 네다섯 개 달려있는 그런 채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렁이 하나씩 껴주고. 근데 이 베스는 입질 굉장히 예민해요. 베스 낚시 저번에 할 때 저 6일인가 베스 낚시만 한 적 있어요. 그 정도로 베스는 잡을 수 있을 때가 좀 정해져 있는데, 이 블루길 같은 애기들은 앵간하면 뭡니다. 입질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있다면 잡기는 쉬워요. 바로 한번 던져보시죠. 뭐 많다 밑에. 베스인데? 베스 애기들이네. 안 깊은 거 같은데? 안 깊어요? 바로 족대지 할까요? 예, 예. 물어요? 어. 가만히 좀 물어요. 블루길은 진짜 액션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야, 물었다. 물었어요? 기다려. 스테이. 저기 큰 물고기. 왜? 저 뭐야? 뒤져 있다. 붕어 같아요, 붕어. 야, 저거 뭐야? 가물치다, 가물치. 저기. 저기, 가물치 개코. 왜 저기 얕은 데 있어? 형님, 저거 7차 되겠는데요? 오늘 저거다. 뭐야? 왜 컨텐츠 바꿔요, 형님? 자, 오늘 컨텐츠는 가물치입니다. 저쇼, 형님 있어요? 있어. 있다고? 거짓말. 뭐야? 네. 얘네 빨지도 않았네, 근데. 롯됐다. 잡았다. 잡았다, 씨. 다 따먹었네. 차라리 지렁이를 안 자르고 길게 다시 한번 껴볼게요. 여기는 베스가 많은 것 같아서. 베스는 한 입에 먹거든요. 지렁이를 일부러 큰 거 달았어요, 형님. 왜냐면은 큰 베스가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베스는 족대로 잡으면 되고. 저 쇠물류 입고 있어. 너무 멀지 않아요? 충분해. 피아그레! 오우! 이야, 역시 다둥이 아빠. 넣는 걸 잘해. 이거 살살 당기니까 툭툭 치더라고. 그러면 형님, 가슴 강화 입으세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투둑투둑 하는데, 보면은 잔입질이에요. 잔입질이라는 거는 블루길 조그만 거 아니면은 베스 조그만 애들이 쪼은 거 같은데, 베스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다 이렇게 투둑투둑 쪼는 게 블루길입니다. 쪼거든요, 지금. 오오오, 보세요. 오오오오오오, 손으로 한 거예요. 뭐 잡았어요. 걸렸어요. 대박. 뭐야. 온다. 뭐지? 잡았다. 뭐야, 토종인데. 저거네, 강준치 새끼. 강준치 아니에요. 강준치는 더 아가리가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지 이거? 갈견이. 갈견이는 근데 색이 예쁜데. 피리미. 그럼 일단 얘는 방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하나 했네. 얘네 설마 안에 얘네들이 베스가 아니고 얘네 아니겠지? 아니야 저기 맞아. 보면 있을 거야. 자, 일단 얘는 그러면 던져놓고 이제 족대지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야 그래. 참고로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중 족대지를 하면 또 재밌잖아요. 이게 낭만. 뭔가 낭만. 진짜 저희 제주도에서 은어 먹을 때 낭만 이지라 하다가 감기 걸렸거든요. 근데 진짜 이 우중 족대지라면은 뭔가 어리대로 돌아온 것 같고 기분 좋아요. 여기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조심하세요, 이거 젖어가지고. 저는 좀 젊어서 괜찮은데 형님은 이제 잘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 괜히 얘기했네. 내려왔다. 좋은데요, 형님? 너무 좋은데? 여기에 있으면 완전 개꿀일 것 같은데. 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까요, 형님?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진작 얘기하죠. 통발도 있어요. 폐통발 있다, 폐통발. 이거 수거. 뭐 근데 안 보이죠, 여기. 여기는 안 보이고 이쪽으로 한번 쳐봐야겠다. 그러니까 표심을 모르니까 안 깊네. 안 깊죠? 오오오오오, 고기 튄다. 바로 튀네. 뭐 들어왔어요. 오오오, 뭐예요 이게? 아까 잡은 애들이다. 자, 얘네 방생. 자, 저런 게 있으면은 베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게 베이트 피쉬로 해가지고 애들이 먹기 때문에. 일단 여기 끝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와, 뭐야, 붕어들. 붕어 새끼들. 진짜 귀엽다. 개 귀엽죠? 우와, 붕어 새끼들. 너무 귀여운데? 자, 이거 다 방생. 필요 없어요. 저희 귀엽다고 지금 텐션 올리고 있는데, 사실 아무 짝에 필요한 녀석이에요. 형님, 위로 포인트 이동해볼까요? 오케이. 저기서 아까 가물치를 이미 봤기 때문에. 아까, 형님, 가물치가 여기 있었어요. 가물치는 깊은 수심에 잘 없어요. 왜냐면 숨을 밖에서 쉬기 때문에. 예, 도망갔네, 방금. 수심 조심하세요, 형님. 다행히 밑에가 시멘트야. 진짜? 개꿀이네. 구석으로 몰아서 한번 올려볼까요? 근데 넓어서.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가물치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뭐가 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짜란. 일단 아무것도 안 산대요. 롯데스. 이쪽 구석으로 한번 몰아주세요, 형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몰아볼게요. 볼게요. 잠깐만. 왜? 아, 니 발보고 놀래. 이게 포인트가 너무 넓어서. 들어보세요, 형님. 제발.
와 롯데다 우리 역시 행복회를 돌리지 말았어야 돼. 항상 불행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죽어있는 거 뭔지 봐야겠다. 어? 베스예요 여러분. 베스네. 이거 한 3자 넘는 베스다. 와 이 정도 베스가 있다는 거는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거 낚시하고 나서 낚시꾼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건 우리 낚시 바늘인데. 뭐 잡혔어? 아니요 입도 안 됐어요. 이거 영상 안 올라갈 것 같죠? 열장하드 있어. 자, 여러분 또 다른 포인트를 반원돼 있거든요. 주변에 거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실패.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포인트 여기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낚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심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수심 어때요? 깊다고요? 족대할 만큼은 아니네. 진짜? 롯데다 외장하드다. 오 입질한다. 입질로 가죠. 오, 그래 잡았다. 그래 달렸어. 잡았어? 잡았다. 오 뭐야 뭐야 블럭이 블럭이 뭐야. 변해. 외장하드 안 간다. 와 진짜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좋네. 야, 와. 야 이거 포인트 겨우 찾아냈다. 자 포인트 찾았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더 크긴 하는데 어쨌든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잡은 이상 조져야 되고 처음에 3마리 올라왔어요. 한 마리 떨어진 거잖아요. 와 대박. 손맛 죽이는데? 야 이거 가지채비가 이렇게 걸린다고? 형님 무조건 족대해야 돼요. 많이 깊어요? 다시 담가보자. 일단 한번 담가봐야 될까요? 이거 족대하면 대박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열애끼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태계 교란을 많이 하고 있는 블루길입니다.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새끼 붕어들 같은 거 싹 다 잡아먹고 일단 먹성이 미쳤기 때문에 닥친 대로 진짜 다 쳐먹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상어로도 옛날에는 많이 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정말 지독한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길을 제가 예전에 수백 마리를 잡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진짜 오줌 찌린 애가 나요. 생선 비린 애가 아니라 진짜 제 몸에 누가 오줌 싼 느낌이 나요. 와, 와. 바로 와요 입질? 입질 바로 와. 저 던져볼게요. 던져볼게요. 아야. 잘 던지는데? 수심 개 같아요. 아 진짜? 와 바로 친다. 우와 뚝뚝하지? 와 한 마리 걸었어. 오 한 마리 더. 스테이 스테이. 우와 진짜 바로 오네. 이거 보세요 형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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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떤데? 손맛 좋은데요? 근데 성에 안 차네. 그래? 족대로 조져야겠는데. 벌써? 한번 쭉 잡아보자.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네. 얘 사이즈 와 얘 사이즈 좋다. 얘 사이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건 30cm까지 커진대. 이거 커지면은 진짜 제 발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키. 참고로 생태계 교란종은 죽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이동할 때는 죽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해봐도 돼요? 어. 야 너 낚시 싫어하잖아. 오늘부터 좋아하려고. 들어와요. 왔다. 이야 와 진짜 말도 안 돼. 야 나왔다. 야 빠졌다. 그래도 성공한 게 어디야. 이거 외장하드 안 간 게 어디야. 근데 그거 알아요? 블루길을 학습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천국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잘 안 물어요. 아 진짜? 야 1타 2피 그냥 두 마리 이상이네. 사이즈 봐. 야 네 얼굴만은 진짜 개 크죠. 와 얘 진짜 사이즈 좋다. 지금 여기 한 곳에서만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쪽 다 쓸어버리면은 개체수 말도 안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형님. 플라이어 그래. 왔다.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와 맛있어. 왔다. 오 뭐야 방금 뭐야 개 큰데. 스테이 스테이 네 마리 다 걸어봐요. 바늘이 네거든요. 우와 맛있어. 아우 맛있어. 큐베르. 우와 사이즈 봐 형님. 놓치면 안 돼. 안 돼. 우와 얘 사이즈 봐. 점점 커져. 우와 미쳤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와 얘 사이즈 진짜 야. 제가 본 블루기 중에 거의 제일 큰 것 같아요. 우와, 사이즈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와 이거 족대질 했을 때 진짜 얼마나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족대질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족대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낚시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바로 저 구석으로 한번 쓸어주세요. 아니 수심을 몰라서 구석. 갑자기 좀 깊어지네. 쭉 깊어. 좀 깊어요 좀 깊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없어요? 롯데다. 역시 행복회로였던 것인가? 없어, 없어. 없어요? 그 밑에, 밑에, 완전. 있어요? 오, 있어, 있어. 뭐 있어요? 오, 하나, 하나. 착각발 두 마리면 괜찮지? 바로 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있어요? 한 마리씩 잡힐 것 같아. 없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컷, 컷, 컷. 형님, 저쪽에 대고 계세요. 애들이 보 아래에 있거든요. 찾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있어요? 있죠? 세 마리! 야, 이제야! 바로! 자, 세 마리 들어가라! 여기 스풀쳐도 있을라나? 있을 것 같아요. 쳐볼까요? 뭐야, 갑자기 엄청 올라가 있네? 이거 막 튀네! 튀어요? 튀네! 한 마리다! 새끼! 새끼! 블루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블루기 맞습니다. 들어가라. 야, 일단 오늘 100마리 확! 형님, 거기 보 끝에서 쭉 오세요. 제가 여기서 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 저길로 갈게요. 라라라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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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라! 몇 마리요? 두 마리! 아 나이스! 계속 나오네! 많이 빠져나간 거야. 개체수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재밌네! 외장하드로 안 간다! 아, 야! 과연 솔플 있어요? 없다.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쳐볼게요. 샤!
오! 몇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오, 좋아, 좋아. 오, 얘 크다. 사이즈 좋네. 스파시오. 한번 더 할까요, 여기? 또 나올까요? 야! 오케이. 됐어요? 있어, 있어, 있어. 빵이 없다, 야. 야, 무조건 두 마리 나오네. 찌드수입니다, 찌드수. 아니. 안 돼! 어? 아싸, 형님이에요, 형님. 니가 잘 됐어. 112, 112. 아니, 니가 잘 됐어. 니가 잘 됐어야지. 바로 배집.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아,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뱃살, 뱃살! 뱃살, 뱃살! 뱃살! 우와, 대박! 우와. 이거 3자 이상인데? 3자, 3자, 3자. 3자 되죠? 어, 여기 턱 있어요. 조심하세요. 먼저 갔다. 너 먼저 가. 우와. 우리가 베스 블루기를 퇴치하려고 했는데, 진짜 베스까지 나왔습니다. 힙하시오. 자, 블루기. 네. 블루기 사이 좋네. 블루기도 좋아. 베스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베스도 산다고, 여기? 베스 한 마리, 블루기 세 마리였어요? 어. 맞네. 데려가라. 와, 여기 바닥 지형. 제로 같다. 형님, 그 와중에 살겠다고 저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아니, 너 구해주려고. 저기 지금 물고기 팔팔 뛰고 있어요. 끝까지 가세요, 형님. 볼게요, 이제. 여기 턱 있다. 턱 있어. 아. 아. 얘도 한 마리. 아, 아깝다. 한 마리 넣어줄게요. 썰풀이 낫겠다, 여기. 아, 근데 물살 너무 세다. 형님, 못 이겨요? 좀 팔에 낡은. 그렇지! 없다. 이번에 네가 형, 좋대네, 형님. 힘입니다, 힘. 어디 돼도 안 되는 낡은을 세워. 좋다! 여기 끝까지 와,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없는데? 다 도망갔나 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지형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와도 됩니다. 야! 없어. 없어? 없어. 토종밖에 없네. 어, 손에 한 마리 쳤어. 있어? 토종, 토종. 아, 토종, 토종. 토종 모으고 있어요. 토종 전문이구만. 과연 도종 적대지 못하네. 내가 먼저 할걸. 내가 봤을 때 요 풀에 새끼들이 사는 것 같아. 자, 들어? 됐어요. 와, 한 마리 드디어 잡았구만. 뭐야, 네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야? 들어가라. 자, 막았어? 네, 이쪽 풀 치고 갈게. 빨리 치우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 들어온다. 됐어, 들어와. 와, 없어? 예상 밖이야, 얘네들이.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쪽 풀치기. 풀에는 새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까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잡혔어? 야, 두 마리. 야, 괜찮네. 세 마리. 세 마리나 있어? 괜찮네, 괜찮아. 수확 좋다. 모아주고 넣어주고. 데려가라. 지금 풀치기에 좀 나와서 여기 풀 대고 쳐줄게요. 경착 제대로 했어. 얘가 안 나오면 형탄. 잡으면 내 탄. 잠깐 기다려. 됐어. 됐어? 어, 자, 과연!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나왔죠. 들어가라. 형님, 어, 그렇지. 뭐였어? 풀독이 간지러워. 말이 간지럽기 시작했어. 알았어, 알았어. 얼마 잡았어요, 지금? 우와. 우와, 씨, 미쳤다. 여 밑에 틈이 있네. 영 밑에 숨어있구만. 갑니다! 이야! 한 마리다, 야. 좀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커, 커, 커. 두 마리네. 두 마리다. 새끼까지. 아빠랑 새끼다, 씨. 새끼까지 싹 해서 가져갈게요, 여러분. 조그만 새끼라도 방생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새끼가 또 크게 되는 거거든. 킵하시오. 가만히 이거 보여. 꼼 쳤어요. 제가 넣어줄게요. 신고해야 되나? 아니, 잘생겼다고 안경 벗으니까 역시. 사람 볼 줄 알아. 여기 밑에, 밑에 있어, 밑에. 쳐요, 쳐. 쳐, 쳐, 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아, 치고 나갔네. 요새 구라가 늘었습니다, 형님. 한 형님, 마리, 열 마리 가자. 형님, 족대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 건강하죠. 이게 엄청 딱딱한데요, 풀이? 네가 이길 수 있어! 제가 얘를. 약한 소리 하지 마! 이런 씨부랄! 다 주죠, 다 줘요! 다 줘요! 다 줘요, 풀이! 어때요? 한 마리 더 왔어요? 한 마리 더. 아니, 이쪽에 없나 봐. 있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어, 뭐야? 내 찌찌 은혜 말고 못 만지는데. 찌찌 바로 미치었어. 5만원. 야, 물치잖아.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없어. 여기 아, 이상하네. 여기 왜 이러지? 아, 여기, 여기 좋다. 와, 형님, 솔풀이다, 저기. 솔풀이라고? 네, 솔풀이에요. 왜냐면 저건 내가 가는 순간 도망가. 알았어. 형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 속아주십니다. 까망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 너무 좋아. 있어요? 아, 잡았다. 진짜? 역시. 야, 니 거 말고. 내 거보다 큰데? 두 마리. 들어가. 열정 까마. 야, 야, 잡았다. 우와. 아주 예쁜 납자루처럼 생긴 블루기. 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진짜. 빛깔이. 납자루랑 얘 차이점이 뭐냐면요.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이 줄무늬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블루기 세 마리 킬. 지금 여기는 계속 뒤졌는데 이제 밑에 쪽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낚시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몰아볼게요. 고고 고고. 됐어요, 됐어요. 있어요? 아, 없네. 없죠? 대박. 얘네가 학습을 해요. 다 튀었어, 다 튀었어. 자, 이제 낚시로 다시 큰 녀석들 하나 잡아볼게요. 라삭라삭. 아, 이 형님 진짜 낚시하자니까. 잡았잖아.
환경운동가다, 환경운동가. 근데 이거 병 걸려요, 저희. 저희 컨텐츠 이런 거 족대하고 계속 하잖아요. 해외 갔을 때, 해외 여행 갔는데도 하천 보면은 저기 뭐 살까? 저기 족대지랄 물 높이가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 맞죠? 그러니까 많이. 진짜 병 걸려요, 이거. 얘들 놀랐나? 안 나와요? 놀랐다. 무조건 입질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만약에 안 나오면은, 와, 그럴 리가 있나? 멍청한 리기들. 아이세! 오, 1타 2피! 눈 주고, 맹부 주고, 바다 주고, 죽고, 볼록해! 그러면 여기서 떨궈서 바로 잡아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아까 진짜 많았는데. 진짜 확실히 제가... 입질이 줄었어. 베스 한 마리가 쳤으면 좋겠다. 베스 개 많은 것 같은데. 족대로 잡히는 정도면 베스 많거든요. 야, 아이고, 아, 날려버렸네. 거기가. 진짜 예민해졌다, 그죠? 잡았다! 오, 에이. 우와, 사이즈 봐라. 와,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뒤져라. 여러분, 비가 상당하게 오고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진 거 보이시죠? 낭만이에요, 낭만. 비 올 때 족대질 낚시 진짜 낭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바로 이혼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자, 요거 나눠 가져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니 다 가져가. 어떻게 그래요, 형님. 왜 짬철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스와 블루기를 족대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캠핑하는 느낌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본격적으로 요리하기 전에 여러분 영상 초반 보시면은 유료 광고 표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하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받은 광고는 뭐냐면요, 제가 이 오프랜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헌터팡 영상 최초로 의류 브랜드 광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랙양크 브랜드의 히마 GTS 히팅다운 자켓입니다. 자, 이 히마 GTS 히팅다운 자켓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히마 알라야의 어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의미하는 히마와 거처를 의미하는 알라야의 어원을 가진 히말라야에서 영감을 얻은 히마 알라야 다운 자켓 시리즈는 알피니스트, 즉 산악인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드 테스트를 거치며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블랙양크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온과 방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더해서 거침없는 추위에도 따뜻하고 우아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히마 GTS 히팅다운 자켓은 우수한 방수 기능은 물론 극강의 보온성을 전달하는 다운 자켓입니다. 우선 방수와 보온 기능이 탁월한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했고 저처럼 캠핑, 낚시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블랙야크의 스마트 발열 시스템이 야크온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크온이 무엇이냐면요, 옷에서 따뜻하게 열을 내주는 기능입니다. 야크온이라고 적혀져 있는 버튼이 있고 버튼 밑으로 보시면은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주머니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보조 배터리에다가 요걸 이렇게 연결을 하고 주머니에 넣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야크온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단계는 원터치 3단계로 온도 제어가 가능해서 제일 강한 단계인 3단계 빨간색은 45도에서 50도로 지속시간은 보조배터리 만짜리 기준에서 4시간, 2단계인 노란색은 40도에서 45도로 8시간, 마지막으로 1단계인 흰색은 35도에서 40도로 무려 16시간이 지속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 세탁이 안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이 블랙야크의 방수 기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물 세탁을 하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괜찮습니다. 이 제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받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라랑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블루길과 베스로 뭘 먹을 거냐? 바로 숯불에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했잖아요. 이 날씨가 추울 때 숯불에 해가지고 은박지에 고구마 하나, 감자 이런 거 싸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 고구마, 감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쟤 왜 이상한 거 안 먹고 왜 이렇게 정상적인 거 처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블루길을 은박지에 싸가지고 대략 있어서 쫙 한 다음에 숯불에 던져놓고 나중에 펼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숯 먼저 피워주도록 할게요. 그리 저 멀리 꺼지고. 요새 이렇게 빨리 불틀 수 있는 이런 가성비 그게 많더라고요. 뛰어나버려 내 동댕 이리발. 자, 그리고 가스 켜고 바로 파이어. 조조조조조조조.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금방 붙습니다, 불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불을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숯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위에 숯을 올리고 좀 기다리면은 숯이 빨리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숯 뜨나 뜨야. 아, 개빡치니까 태울게요. 파이어. 부야 로판베키. 자, 술 여기 위에 부어버려. 오우 쉣.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탑을 쌓아줍니다. 저는 불을 별로 안 무서워해서 이렇게 잘 만져요. 장갑 안 껴도 그냥 손 다 넣고 손 막 태워가지고 한입 빨고 그래요.
죄송해요, 개소리예요. 센 척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은혜 없어가지고. 자, 근데 숱이 요 정도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장님, 숱 추가요. 여기다 이리 발레게요. 들어가라. 자기 숱이 많아야 은박지로 쌌을 때 좀 더 잘 익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겨울 분위기에 약간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숱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펜션 사장 된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이 히마 GTS 히팅 다운 자켓 모델 분이 손석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도 간만에 좀 해보고 약간 이런 자세로 찍으셨던데. 비슷하나요? 튀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올려놓고 한 번 더 파야. 여러분, 이렇게 숱이 있는 동안 이 은박지에다가 뜯어버려 블루기를 이렇게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제 데리야끼 소스를 사왔습니다. 자, 요거를 쫙 이렇게 뿌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 조져 비벼 자, 하고 자,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싸주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한 겹만 더 싸버릴게요. 뜯어버려 잠 싸버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감자 고구마 대신에 이렇게 블루기 은박지 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런 거는 뭐 과감하게 플라이아가래. 오오오여여여. 자, 이게 또 불에 근접하지 않으면 잘 안 익기 때문에 불에 최대한 이렇게 근접하게 넣어줄게요. 사실 저랑 은혜는 캠핑 같은 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자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캠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야영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저희는 주택에 산 이유가 숯불 같은 거 해먹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먹으면은 그냥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놀러온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또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히마 GTS 히팅 다운 자켓을 입으면 괜찮죠. 야, 요거는 사실 대본에 없던 건데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랑해요. 근데 그릴 아까 어따던 전 저긴 내리발. 자, 그릴을 올려버려. 자, 그럼 참고로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블루기를 손질을 다 했는데 이 베스는 내장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면은 사실 숯불에 막 이렇게 해놓으면 살만 발라먹기 때문에 굳이 내장을 빼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장 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야, 요 정도면 아주 뜨겁게 열이 잘 올라와요. 자, 블루기 립장. 와우. 와, 리렸다, 리렸어. 그리고 베스는 제일 크니까 베스 여기다 올려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녹음을 퍼포먼스 해줍니다. 뿌려. 야. 바람 때문에 소금 다 버렸네, 리바. 개멋있죠? 저도 알아요. 결혼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좀 성숙해졌다. 그래도 얼굴이 좀 산다. 그리고 제가 10kg 뺐거든요. 10kg 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히마 GTS 히티다운 자켓 광고를 받기 위해. 야, 이거 광고지. 내가 누구냐고? 광고 천재 헌터팡. 이제 안 깝칠게요, 여러분. 자, 뱃삼 뒤져볼게요. 와우, 너무 빨리 탄다. 이게 그래서 은은한 불에 좀 굽는 게 좋거든요, 숯불은 사실. 왜냐면 너무 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숯을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바베큐 같은 것도 좀 은은한 불로 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타지 않고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빨리 구워져라, 빨리 구워져. 와,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흰색으로 넣고 하고 있거든요. 등에 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흰색은 16시간 지속된다는 거면은 겨울에는 진짜 흰색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만기 전역한 혹한기도 두 번이나 한 육군 만기 전역이거든요. 충성, 왼손 지렸다.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불이 너무 세네. 아, 이게 뭐야? 숯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겉에 걷어내고 먹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화면상 더 까매 보이지 그렇게 까맣진 않아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다 익었습니다, 속살. 그래서 이 속살만 안에 퍼먹을게요. 그리고 이 베스에서 지금 육즙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이 베스 블루길이 진짜 맛있는 생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장의 양이 엄청 적기 때문에 살 수율이 굉장히 좋은 생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베스는 우선 일단 크게 자라기 때문에 잡내만 잘 잡는다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블루길 생태의 교란종 이 녀석은 어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블루길로 어묵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중에 팔거나 아니면은 게사료나 물고기 양식하는 그런 사료로 지금 만들어서 많이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게 뭐냐면요, 번식력이 일단 뛰어납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종이 된 이유는 뭐냐면 먹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베스 또한 마찬가지로 먹성이 너무 뛰어난데 베스랑 블루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베스 낚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잡힌 날은 잘 잡히는데 안 잡힌 날은 진짜 안 잡혀요. 얘네가 은근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블루길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낚싯대 던진 물어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진짜 1타 2피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먹성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의 새끼 아니면 알 이런 거를 싹 다 먹어치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물을 책임지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다슬기나 아니면 새우 이런 애들은 미생물을 먹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민물이 정말 맑아질 수가 있는 건데 새우를 겁나게 처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생태 교란종이 된 거예요. 베스는 뭐 크기도 워낙 크고 렁커 이런 건 50cm가 넘어가니까 닥치는 대로 고유 물고기 큰 것들도 다 쳐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는 생태 교란종이 된 거고요. 아, 이거 되게 똑똑한데 이거 자켓 입고 하니까 뭔가 약간 손석구 느낌 나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잘 익혀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라. 이야.
야, 시끄러 까마귀 이렇게 해. 너도 굽는다. 자, 그리고 대망의 베스 잘 익었습니다. 오, 올려버려. 자, 그리고 그릴 다시 저 멀리 꺼줘. 자,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직 좀 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예 싹 올려가지고 한번 끓여볼게요.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찜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데리야끼 찜. 개맛있겠다. 자, 여러분, 요것도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밥버거 같네.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까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형체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 겹 뜯었고. 오우야, 이게 여러분 탄 게 아닙니다. 겉에 데리야끼 소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껍질이 일어난 거지. 이 속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익은 겁니다. 어차피 이거 안에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스 앤 블루길 숯불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 먹어볼 건데 치즈랑 젓가락으로 야근야근 먹지 않고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팍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마냥. 자, 일단 기본적인 블루길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안에 보시면은 너무 지금 잘 익었습니다. 얘네가 기본적으로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이 육질 같은 거는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 블루길도 냄새만 조금 제거를 잘 한다면 맛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이 냄새 제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소금에 숯불향으로 그냥 싹 다 조져버렸는데 한번 먹고 조져져 보겠습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바르. 와, 여러분 저 거짓말이 아니라 잡내려가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너무 잘 익은 숯불구이 향이 나는 블루길 맛이 나요. 블루길 맛이 뭐냐면요, 그냥 흰살 생선 맛입니다.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요. 야, 진짜 맛있네. 이게 숯불구이 나니까 잡내가 그냥 잡히네요. 베스 블루길이 조금 역한 게 뭔지 아세요? 베스는 그나마 덜한데 블루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찌링내가 나요. 근데 이 찌링내가 진짜 오줌을 손에 받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빠는 그런 찌린내가 나요. 그래서 그 찌린내를 아는 사람들은 블루길을 먹을 때 아, 역하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드시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드신다 하면은 진짜 괜찮은 생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묵 사업을 하겠죠, 요걸로. 자, 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껍질에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거 한번 먹어볼게요. 베스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살 때 가져가 먹어볼게요.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자, 먹어볼게요. 초바라! 삼치인데요? 삼치랑 그 퍽퍽한 느낌도 똑같고,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 내장도 안 뺐어요. 피도 아예 안 뺀 그냥 뱃수인데 살에서 아무 잡내가 안 나요. 내가 너무 유튜브 이상한 거 많이 먹어서 망가졌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이런 좋은 옷 입고 손에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뜯어먹은 약간 베어그릴스 체험하는 손석구 같나요, 여러분? 뒤져 뒤져. 그럼 마지막은 블루길 은박지찜. 아, 요거는 데리야끼라서 그런지 달달한 냄새 플러스 약간 비릿한 향이 납니다. 내가 봤을 때 날아가는 게 없이 은박지 안 속에서 지들끼리 끓여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날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바라. 맛있는데요? 달달함이 지나치지 않고 미세하게 싹 스며들어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볼까요? 총 날아서 내 입으로 생생 교란종 더러운 오줌 지린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와,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블루길 베스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생태의 교란종 아주 나쁜 레끼들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서 한번 충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밖에 주셔서 정말 곰팡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잠근 모습을 한번 안 보여드렸네. 이게 왜 안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딱 잠그면은 완전히 손석구니까.